자,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성경 이제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요한복음 17장 중에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제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사역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또 6절에서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어질 모든 사람을 위한 이제 기도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예수님입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 동안에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거든요.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죠. 드라마도 보고 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잖아요. 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완벽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보존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주 관리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딱 울타리 쳐놓고도 이 보존하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심스럽게 돌보고 굳게 붙들고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완벽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그거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근본 문제란 말은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도 쌍방울 회장이 이제 뭐 아마 구속될 것 같은데 뭐 어떤 뭐 신문에서는 뭐 조폭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많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 속에는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모든 것 가진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가난에
완전히 잡혀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한 보호와 보전과 지키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는 뭐 하나님 나를 축복 왜 안 하시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냐, 뭐 하나님 나를 응답을 왜 안 주시냐, 그렇게 전에는 생각했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죄송한데 우리가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은 뭐 아내가 뭐 늘 물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 사랑한다 그러면 왜 청소를 안 해주냐? 사랑한다면서도 뭐 방 청소도 안 하고 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30년 뭐 40년 사신 분들에게는 당신 나 사랑해 안 묻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냥 각자 방에서 주무신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때문에 당신 저기 가서 자라고 나 혼자 자고 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수록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 안 해주시냐, 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냐,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축복.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마귀의 자녀 되어야 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한 관계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표 내잖아요. 근데 원수졌다 끝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전사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 힘들잖아요. 근데 관계가 회복됐다. 아,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럼 전사님도 아, 괜찮아 권사님인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건 끝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9절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없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더 큰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켰는데 어디서 보존하고 지켰느냐?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원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은혜, 축복, 응답,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전하는 어느 정도 보전합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느니라.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자실 뿐이오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어떤 분들은 이제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사람인 중에 이제 뭐 237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장이 이제 플랫폼도 돼야 되고 사천망대처럼 이제 막 그 지점 같은 거 막 내야 되고 이제 맞는데 아이템이 맞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쉽지 않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업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러면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복음 붙들면 그리스도 언약을 곧게 붙들고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붙으면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오직되면 다 된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실력 있으면 그 직장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깊이 누리면 사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 대답 안 하시네요. 이 말이 좀 쉽지가 않아. 그렇죠?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그럼 차정당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카센터 가면 되죠. 우리가 393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창조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 다 복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말을 좀 남자분, 여자 권사님들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 남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파스 망대는 알아들으시는데 뭐 플랫폼을 알아들어요. 뭐 막 237도 알아들으시는데 이 겉은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상호명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도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 말씀 중에 이게 메시지가 다가온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물론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한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하러 오셨는데 물을 갖다 드리는데 이렇게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이제 끝날 이 버릴 수 없죠. 다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표현을 담은 걸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게 가장 존경의 표현의 자세도 되지만 저는 이번 주 말씀 중에 구원을 이루란 말 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말은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억 단위를 이제 계좌를 이체시켜야 되잖아요. 또 아파트 단위고 상가 빌라니까 계좌를 뭐 1억 단위를 이렇게 계좌를 이체시키는데 10만 원 할 때야 그냥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억을 계좌 입시키려니까 혹시 상가 빌라 이 사장이 이거 혹시 이거 사기꾼 아닌가?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 떨리더라고 순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육신적으로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완전히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잖아요. 휴대폰이 있는데 위험한데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도중에 하차하고 자살하고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문제, 개인의 문제 받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회장의 아들은 기업회장의 재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기업이.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은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은 아, 하나님 올해 기업 잘되게 하실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권, 유업, 영적인 기업의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칠까 봐, 못 누릴까 봐 정말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내게 영관을 열어 주옵소서. 불신앙에 빠져있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단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가져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은 마귀를 멸하셨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벌을 내립니까? 처음부터 너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지었다. 너 12가지 문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지었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가장 좋으신 창조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부터도 어머 자동차 키를 집에 놔두고 왔네. 어머 가스불을 놔두고 왔네. 아, 가스불을 놔둔 게 아니라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마태복음 6장 13절.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사천망대 운동 3인 1조. 우리 주교 어떤 권사님은 3인 1조 이 사천망대 운동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사천망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정확한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세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될 수 있는 한 사람만 올 한 해 붙여주세요. 그게 사천망대 운동입니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너희로 자기의 깊으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뭐니? 그게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한 영혼 붙여주세요. 그게 사천망대 운동입니다. 3인일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교구 가가지고 미션을 하고 나서 정신 먹는데 먹고 커피 마시러 갔잖아요. 그 커피 사장님이 우리 집사님 뭐 여자들 뭐 운동하는 데에서 만났던 분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 구정이니까 다다음 주에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3일조 내가 목사님과 미션을 했는데 정신 먹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나하고 운동했던 분이에요. 불신자인데 마침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전하기로 했는데 다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그거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정말 준비되면 다락방 물리도록 기도하자 우리. 그게 3일조입니다.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막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이미 끝난 거거든. 근데 저도 속아요. 여러분 그런 게 속을 때 있죠. 저도 보면 비 오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쳤어. 근데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 고였던 걸 그냥 팍 치고 하니까 물이 확 튀니까 우리 권사님, 엄마. 저희 물, 그냥 같이 물 담붓잖아.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줘요. 속여요. 정신 차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겠으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존에 지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 30절에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채업자가 와도 빚이 없으면 빚 갚았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적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하면 됩니다. 다 끝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다 끝내고 내 체질 때문에 죄짓는 거지 괜찮다 이것도. 예수님은 이제 관계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이세상 임금은 사단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무 노프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거거든요. 저도 어떨 때 회의하러 올 때는 계속 기도하고 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는데 말이 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중장과 할 때는 기도하고 와. 꿈에서 나타나 어떨 때는 정신 차려야겠다. 불신앙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세요.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잔소리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자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딱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야 빠지 마. 시험에 들지 마. 사단에 속지 마. 라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24보좌의 축복 속에 25시에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은 이 두려움과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에 오면 그래 그리스도 끝냈다. 근데 뭐 어때서 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14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천망대 운동해야 되고 3.1조를 통해서 그게 내가 지역에서 오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천망대 야가 아니지. 사천망대 3.1조 그거는 전도의 도구다. 방법이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건 부담스럽냐?
캠프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는 캠프할 때 10만 원씩 내려갑니다. 한 명도 안 오겠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행복한 하나님 말씀에 가장 행복하게 보이고 귀한 존재는 복음 전하는 발 겁니다. 여러분 캠프 갈 때 10만 원 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럼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안 받고 있거든.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키듯이 그리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다름지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사람 살리는 일에 직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도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걸림돌 되면 안 돼요. 새로운 전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